네. 자, 와우, 길죠? 네. 길게 잡으세요, 그냥. 지금 16mm로 제가 그냥 바로 속성으로 와인딩 들어가고 있습니다. 16mm에요. 반갑습니다. 열펌게임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 고객님, 우리 오랜만에 또 남자 고객님을 만났는데, 댄디펌 식으로 가벼운 웨이브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아쿠아프루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물질이 깨끗하게 제거가 됐겠죠. 이 상태에서 저는 머리가 이렇게 뜨면서 모발 자체가 뜨면서 건강해요. 붉고요. 그래서 P라인을 가지고 할 거예요. 피카의 P라인 P1. 네. 자, P라인의 P1을 가지고 바로 제가 대포하겠습니다. 모발은 젖어 있는 상태에서 움직여요. 자, 이렇게 도포하고요. 1차적으로 도포하고 열처리 10분 하고요.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열처리 10분 했어요. 10분 하고 우리가 연화가 안 됐다 싶어서 그냥 바로 방치하시면 오히려 환원제는 날라가고 머리만 데미지 손상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2차 제조포를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P1을 이렇게 따라서 다시 한번 신선한 약을 제조파는 거죠. 네, 이렇게 해야 오히려 환원제로 인해서 SS 결합이 더 확실하게 절단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윤기도 많이 올라오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연화가 덜 됐다 그래서 그냥 자연 이렇게 방치하시는 것보다 오히려 새 약을 따서 이렇게 다시 한번 재도포 하시는 게 또 건강한 연화를 볼 수 있는 팁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5분 방치하고요. 깨끗하게 헹구고 나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담수 연화 하고요. 물로 깨끗이 헹구고 나왔어요. 나온 상태에서 이제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면 되겠죠. 근데 자, 우리 짧은 머리는 특히 연화가 됐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피카에 물구나무 서기를 해보시는 거예요. 자, 잘 쓰죠? 그럼 연화가 된 거예요.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수분 조절 했어요. 한 상태에서 제가 지금 또 와인딩을 해볼게요. 남자 고객님들은 이게 스피드해요.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현재 지금 제가 16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수분이 좀 건조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자, 강한 컬을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냥 살짝 이렇게 드라이펌 식으로만 지금 너무 머리가 많이 빳빳하니까 살짝 숭이 죽는 느낌? 이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판넬. 네. 자, 두 번째 판넬이에요. 와우, 길죠? 네. 길게 잡으세요. 그냥. 네. 자, 여기서 한 분 정도 수분이 건조되고 나서 와인딩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천천히. 네. 지금 16mm로 제가 그냥 바로 속성으로 와인딩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16mm에요. 자, 두 번째 판넬도 끝났습니다. 세 번째. 자, 이렇게 해서요. 길게 그냥 그 두상에 맞춰서 그냥 길게 각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6mm. 자,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한 뜸 정도만 수분이 건조되고 나서,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자. 길죠? 엄청 깁니다. 자, 세 번째 판넬도 끝났어요. 네 번째 판넬. 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자, 16mm로 그냥 와인딩 들어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네, 16mm입니다. 여기서 한 뜸 정도만 수분이 건조되고 나면, 되죠? 자, 앞쪽, 그러니까 골든 포인트부터 앞에 후론트까지는 4개로 그냥 와인딩 끝났습니다. 자, 백파트로. 네. 자, 지금 또 백파트 첫 번째 판넬이죠? 네. 백파트입니다. 자, 16mm로 제가 지금 와인딩 들어가고 있어요.
골든 포인트부터 시작하는데, 자, 하나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판, 네, 백파트 두 번째 판넬이에요. 길게 그냥 슬라이스 떠서 그냥 가볍게 와인딩 하면 되겠죠. 네. 강한 웨이브 컬을 원하신 건 아니에요. 16mm로 지금 와인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판넬입니다. 세 번째 판넬도 자, 이렇게 지금부터는 그냥 가벼운 C컬 정도만 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네. 일반 우리 남자 고객님들 머리는요 스타일링 하기도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아이롱이 자, 세 번 해서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우측 네, 우측이에요. 우측 네, 이 부분은 한 개씩만 할 거예요. 우측은요. 나머지는 다운으로 제가 할 거라. 자, 우리가 아이롱을 하시면서 이렇게 디자인을 얼마든지 마음껏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웰펌이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자, 좌측입니다. 좌측도 한 개만 할 거예요. 한 개만 와인딩하고 나머지는 다운으로 할 거거든요. 네. 자, 아이롱 쉽죠?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쉽게 절가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앞쪽에 4개, 백에 3개, 7개죠? 하나씩 좌우에. 그래서 9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자, 저희들 그 중화 후에 하이 프로틴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요. 마스크로 해서 자, 크리닉까지 끝냈습니다. 네, 어떠세요? 네. 자연스럽죠? 또 예쁘게 건조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완전 지금 건조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어때요? 약간 리프 느낌이 나죠? 네. 자, 요렇게 해서 또 예쁜 사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이롱의 매력인 것 같아요. 아이롱 펌의. 네. 자, 감사합니다.